코로나19 사태 파장이 심상치 않은데요. 특히 졸업식은 물론 각종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화훼 농가와 상인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자치단체와 기관을 중심으로 꽃 사주기 운동이 확산하고 있는데 민간으로 확산될지 관심입니다. 허윤호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화훼 농장. 가장 바빠야 할 2월이지만 졸업식과 입학식이 모두 취소되면서 꽃 수요가 30%가량 뚝 떨어졌습니다. 일본에서도 휴교 방침이 나오면서 3월 매출의 60%를 차지해온 수출길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겨울에 1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비용을 들여서 키웠는데 지금 생산비도 못 건지는 상황이 되어서 앞으로 이 농사를 계속 지속할 수 있을지가 상당히 사실 우려되는. 꽃 소매업체들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시는 손님도 없고 주문도 없고 있던 것도 지금 취소가 되다 보니까 예, 좀 그런 상황이에요. 화훼농가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꽃 사주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농협 구안군 지부는 구안군청에서 튤립과 프리지어를 군민들에게 나눠주며 꽃 소비를 독려했습니다. 집에 이제 많이들 계시기 때문에 뭐 꽃다발 하나씩 사가는 것도 괜찮지 않냐 이런. 지자체와 농협 등 25개 기관이 구매한 꽃은 장미와 프리지어 등 모두 7천여 단. 송하진 지사가 시작한 화훼농가 살리기 캠페인에 전북대 김동원 총장 등 기관장들을 중심으로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자로 온광대학교 박맹수 총장님과 전주대학교 이호인 총장님을 추천합니다. 온라인상에서도 SNS를 중심으로 해시태그 화훼농가 살리기 릴레이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 하나둘 늘어가는 도민들의 관심이 시름에 잠긴 화훼농가와 상인들에게 사라진 봄을 되찾아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